우리 이제 진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시키죠. 그림이나 사진 또는 영상 자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CT. 과거와는 달리 그 얼굴 내부에 있는 뼈 구조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덮고 있는 연부 구조 그리고 그 비율들을 아주 수치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3D CT가 아주 중요한 설득할 수 있는 도구의 하나가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수술 후에 변화된 모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키면 대부분이 다 이제 수긍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수긍을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대개 그동안에 잘못된 환상이나 기대 그리고 무분별한 광고 이런 것들에 현혹이 돼서 잘못 시술을 되풀이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에게 진단을 받고 수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라고 생각합니다.